미안해. 내가 방금 정신이 돌았었나 봐. 덩치는 큰데 싸움 기술이 되게 전무하다면서요. 제가 아는 고양이 중에 최고였어요. 우와, 나보다 더 드리블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할배를 추모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었는데요, 모두가 이사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22 똥개인의 내 다양한 캐릭터들 우당탕탕 오늘 그 일상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슬프게 우는 흑곰 고양이. 대구박은 최씨가 하면 일간데? 엄청 큰데? 동남이가 병원에 와서 엄마한테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딱 그거야.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무서운 세계에 그냥 뚝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기대고 익숙한 거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극도로 무서우면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말 그대로 현실 회피, 도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병원 아니야. 알코올 냄새 안 나. 엄마, 이건 엄마 겨드랑이 냄새야. 엄마 무서워요, 엄마. 엄마 근데 그 상황에서 고개 이렇게 빼가지고 밖에 보여주니까 으아,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들이 놀다가 가끔 발톱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들린 발톱 빨리 제거하고요, 소독하고 항생제 처치해야지 안 덧나잖아요. 아, 이거 진짜 치료하는데 시간 엄청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계속 막 물어뜯고 그루밍을 많이 하고 있다. 오, 평소랑 좀 다르게 왜 이렇게 발톱에 얘가 집착하지? 바로 딱 보십시오. 얘 덩치 엄청 큰 것 같은데 이렇게 겁이 많아. 어? 뭐야? 툭툭 건드는데 지금 이베기한테? 이베기를? 어. 뭐야 이 미친놈이. 이 새끼 정신 나갔나? 욕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전형적인 이제 싸움 자세로 옆에 어슬렁거리면서 주의 분산시키면서 빈틈 노리는 자세 잡기로 들어갔어요 지금. 봉남이 정신 차렸어 갑자기. 자기도 이렇게 좀 감정을 잡았었거든? 이베기가 완전히 진짜 정색하고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눈빛 동공지진. 바로 꼬리 내리고 진짜 방어 자세로 돌아가 버리네.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고양이 두 마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옆으로 눕고 해서 이렇게 방어적 공격 자세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기세에서 눌린 거고 도망갈 수 있는 그 빈틈만 노리고 있다. 아이, 근데 박명훈 저 너머에서 싸움 구경하고 있는 친구들. 팝콘가? 아싸. 오랜만에 싸움 났다. 야, 누구한테 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놀라지도 않아. 보통 이렇게 싸움이 나면 긴장하거든요, 주변 고양이들이. 근데 이런 상황을 좀 자주 본 것 같고, 어차피 이 상황에서 큰 싸움이 안 날 걸 알고 있네. 아, 또 저 처음 하죠. 약간 도란스 이 정도에서 준하형 캐릭터다, 진짜. 조금 잘못하면 동네 바보형 되겠는데. 공감이. 여기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아이고 본인 눈에 또 찍혔어. 이 튀는 행동하면 꼭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왜 그래요 나한테? 다들 나한테만 그려. 근데 진짜 북남이는 쭈구리가 몸에 배어 있다. 이게 한 번 두 번 혼나본 친구가 아니야. 반자동. 근데 북남이는 약간 회복 탄력성이 존나 빠.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나 보여. 자존감 높고 행복해. 근데 여보, 내가 봉남이 같은 캐릭터면 어떨 것 같아? 나랑 결혼했을 거야. 오, 새벽 좋은 날 창밖 보고 있는 모습인데 애용수가 있는 자리가 되게 제일 좋은 자리인데? 애용수가 이베기한테 갑자기 지금 싸움 걸었네. 와, 와, 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고니가 그냥 사정없이. 아, 근데 에옹익스가 길에서 약간 시라소니처럼 한 주먹 했었구나. 근데 이렇게 또 새로운 친구가 오고 서열에 대해서 도전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존에 잡혀있던 서열 체계가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기존에 원래 높은 서열이었던 친구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예민해져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아래 서열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피는 다 봐요. 조인트 간다 그러잖아요. 빡! 너 이거 밖에 못해! 할배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어르신, 여기는 1인자 자리여라. 내려가시오. 자기 서열이 확실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요. 내가 어차피 왕이야.
왕은 좀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 근데 자꾸 뭔가 독살의 위협, 뭔가 내 자리가 위태로워. 그러면 좋아하는 자리에 서열이 조금 낮은 다른 친구들이 그 위치에 가면 하루 종일 이제 불안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어? 저거 넘보는 거 아니야? 내 자리 넘보는 거 아니야? 할배는 잘 알아. 연륜이 있어. 어이 젊은 놈이 화가 많구만. 어이 잘못했어. 독사 같은 젊은 놈은 건드는 것이 아니야. 어 알았네 젊은이. 내려감세. 권이랑 평경장 보는 것 같다. 보편적인 서열은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곳, 고양이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 거기 사용하는 친구들이 서열 높은 친구인데 중간중간에 군기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라는 거는 이 전반적인 고양이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좀 올라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뭐 환경 풍부라던가 옆에서 보호자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고양이 중에 고니는 최고였어요. 아닌데요? 괜한 이야기를? 아이고 기저귀 근데 털이 너무 많이 빠졌다. 뇌전증이 있어가지고 약 먹다가 부작용으로 털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먹는 경우에 모낭 자체가 좀 약해지고 또는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약을 안 먹으면 계속해서 뭔가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을 수도 없고 내과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소 게임을 한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전증이 문제가 있으니까 용량을 늘려서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다가 피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2차 감염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상황까지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약 용량을 조금 줄였다가 정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때그때 상황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삼님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기저귀가 어렸을 때 안구적출술에서 눈이 없잖아요. 이삼님은 어? 지금 눈을 감고 있다. 아니 아니야 지금은 눈을 뜨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거든요. 나도 알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봐봐야겠다. 현재 눈 뜨고 있어. 난 모르겠는데. 대박. 저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네. 눈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삼님이 손을 이렇게 딱 근처에 가기만 해도 이 눈 주변이랑 입 주변부에 우리가 굵은 수염이 나 있잖아요. 이 미세한 떨림까지도 다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촉각 모들 때문에 고양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보통 우리 인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수염이 있지만 촉각 모가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레이저로 그냥 모낭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양양펀치하고 싸울 때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주먹이 날라오는 거리를 이런 촉각 모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슉슉슉 할 수 있다. 와, 호날두 메시가 따로 없네. 진짜 재밌게 잘 논다. 앞에서 지키고 있는 두 선수가 있는데 그 사이로 공 드리블 해가지고 치고 나가는 게 거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드리블 잘하는데. 고양이들이 수염으로 느끼는 이 떨림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시각을 대신할 수 있고요. 사실은 청각적인 요소, 움직일 때 나는 약간의 그 소리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고양이 털공이나 양모공이라고 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후각적인 요소까지 자꾸 하던 놀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동할지 이 힘으로 치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 그대로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면 기저귀만큼 엄청나게 축구 실력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축구왕이요. 으이짜! 으이차차차! 으이차! 왼발! 방금 입으로 물었으니까 이거는 퇴장. 야생에서 고양이들이 어떤 신체적인 감각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생존에 되게 불리한 상태일 거예요. 사람의 보호 아래서 실내 공간에서 사는 고양이라고 하면 하나 정도의 감각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불편함에 비하면 고양이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함은
훨씬 덜 할 수 있다. 지속적인 통증을 주던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앓던 일을 뽑아낸 것처럼 훨씬 더 밝은 표정과 활발한 모습으로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양이 친구들은 매일매일 그날 현재를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과거의 나와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차이감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이다. 오 뭐야, 근데 갑자기 옆에서 와서 뭐 뺏었어. 근데 진짜 착한 게 한 두 번만 톡톡 치고 기저귀 놀 때는 다른 아이들이 방해하지 않아. 이 시간은 기저귀야 그냥 노는 시간이야 라고 해서 다들 인정해주고 그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배려해주고 서로 분쟁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주 강한 친구들입니다. 아, 배려가 있어요. 시력이 없다는 걸 다른 고양이들이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저귀가 놀 때는 눈이 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는 그 기저귀에 빵망이를 맞은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는 아, 요 시간은 그냥 공 가지고 노는 기저귀 옆에 가지 않아야겠다 이런 부분에 서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담요과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20이 똥갱이네. 여러 고양이들이 우당탕탕 생활을 하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걱정하시고 저와 같은 이사들도 똥갱이네 모든 고양이들을 아끼는 것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쾌한 에피소드들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너무나 재밌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본인은 자리 있을까? 안녕!